자, 달립니다. 달려요. 자, 박지성 선수. 자, 오른발 강슛. 슛볼은 나의 친구. 좋아요. 볼만 있으면 난 외롭지 않네. 슛볼은 나의 친구. 아, 좋아. 어디? 승리의 골을 향해 꿈을 날리자. 어떻게? 패스 패스 패스. 내 꿈은 축구왕. 세계에서 제일 가는 스트라이커. 어떻게? 패스 패스 패스. 힘차게 달려라 우리의 슛돌이 슛돌이. 아, 좋아요. 자, 이제 그 모창으로 한번 가볼까요? 모창 이번에 어떤 분 가실건가요? 아, 김종서씨 가겠습니다. 김종서씨 오셨다가 이특시에 어떤 분 오시나요? 김민종씨 옵니다. 슛돌의 나의 친구. 볼만 있으면 나 외롭지 않네. 슛돌의 나의 친구. 세미의 거를 향해 꿈을 날리자. 패스 패스 패스. 내 꿈은 축구야. 스트라이크. 패스 패스 패스. 힘차게 날려라 우리의 슈다리 슈다리. 어, 노래 더 있나요? 저 이번에 바비찜 쇼입니다. 노래 끝난 거 아니에요? 아, 뭐 끝났어요 설마? 끝나죠. 아, 끝이에요? 이게 끝난 거예요. 에이, 설마, 어, 그치? 아, 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한국도 바로 가죠. 어, 뭐 갈까요? 뭐 없어요? 아, 뭐 있을까요? 자, 여러분, 어, 신나는 노래, 뭐 있을까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자, 오픈 스튜디오 한번 연결해 주시죠. 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라이브 잘 들으셨어요? 네. 아,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혹시? 아, 듣고 싶지 않으시구나. 아, 그래, 듣고 싶지 않으시구나. 오랜만에 가면 갈까요? 뭐 갈까요? 걸어서 4강까지. 걸어서 하늘까지. 걸어서 하늘까지 갈까요? 좋습니다. 한번, 뭐, 한번 일단 뭐, 시작한 김에, 한번, 우리 태극전사들을 위해서. 위해서? 예, 네, 한번 가보죠. 근데 사실, 16강. 아, 걸어서 4강까지. 걸어서 가면 안 될 텐데요. 뛰어서, 힘차게 날라서 갑니다. 뛰어서 4강까지. 네. 예. 네. 어, 사실 굉장히 또 오늘 피곤한 관계로 목이 사실 좋지 않습니다. 아, 바로 갑니다. 좋습니다. 태극전사들의 4강 진출을 위해서 우루과이는 필요 없다. 나 이거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걸어서 하늘까지. 내일은 밤은 언제나 찾기엔 듯 지난 추억이 가슴 깊은 곳에 숨겨둔 너를 생각하게 하는데 어두운 미로 속을 헤매던 과거에는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 몰랐지만 하루를 살 수 있었던 건 내가 있다는 그걸 이렇게 높아요? 너에게 모두 주고 싶어 누구를? 태극전사를 위하여 어디까지? 마지막 그 하나까지 Real, let's go! 이제는 은영씨 도전합니다. 아, 저 못해요. 도전합니다. 아, 저 못해요. 가십시오. 에이, 진짜 못해요. 슛! 저 우리 박지성 선수, 박지성 선수, 우리 정성용 선수, 이영표 선수 모든 선수들 잘해주셨습니다. 몇 대 몇 예상하신다고 그랬죠? 우루과이전 2대 1 예상하면서 2대 1 예상합니다. 인정 댄스 브레이크. 너무 멋진데요. 댄스 브레이크. 쪼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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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어떤 사람도 강요하지 못해 나에게 어두운 미소 속을 헤매던 과거에는 내가 아, 높아요. 빛이 가세요. 긴 몰랐지만 하루를 살 수 있었던 건 내가 있다는 그거 너에게 모두 주고 싶어 너를 위하여 걸어서 사각하지 걸어
안녕하세요, 우리 태극전사 화이팅! 대한민국! 대한민국! 아, 우리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잘 모르나봐요. 제가 대한민국 하니까 대한민국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등혁 씨요. 이등혁 씨요. 예. 태극 전사들의 16강 진출 축하하는 아, 노래였습니다. 두 곡이었죠? 이 행복한 기운이 정말 우리 태극 전사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럼 기운이 행복하지만 불행한데요. 저는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 슈키라에서만큼은요. 아, 축구왕 슈토리와 걸어서 하늘까지였는데 우리 민진 씨께서 슈토리 빵 터졌어요. 슈토리 슈토리. 9314님 역대 응원송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5229님 은특 DJ 너무 귀여워요. 태극전사 화이팅. 8강까지 달려요. 7551님 오빠들 저 지금 택시 안에서 듣고 있는데 아저씨 빵 터지셨어요. 우리 아저씨. 아, 우리 기사님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8479님 이건 무슨 축구장 행사 온 것 같네요. 피곤한데 두 분 덕분에 웃어요. 아, 내가 목만 조금만 더 좋았어도 네. 아, 좀 더 도전해 봤을 텐데 어, 목이 계속 갈라져요. 다음 주에 네. 우리 1399님께서 외국에서 다들 못하고 우물쭈물할 때 약간의 단어만으로 의사소통. 네, 이건 기사로 문제. 음매 기사로. 이거 언제 바뀐 거예요? 음매 기사로. 음매 기사로. 언제 바뀐 거예요? 일단은 말이죠. 네. 제가 다음 주에 네. 태극전사들이 16강 진출을 하던 못하던 간에 16강 진출은 했어요. 아, 진짜 정신없어요? 아, 진출 거예요. 네, 진출했어요. 8강은 전 올라갈 거라 믿지만 네. 혹여나 네. 뭐 8강은 들지 못하더라도 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위로송이나 위로송? 네. 그리고 월드컵 16강 진출을 했으니까 네. 어떤 축하송 네. 모두 함께 다시 한번 네. 준비를 해오죠, 이제는. 아, 준비를 해올까요? 좋습니다. 예. 네. 저, 그러면. 네. 진짜로. 뭐 하실 것 같아요. 다음 주. 너 아니면 안 돼. MR 가져와서. 아, 예성 씨 MR 가져와서. 저, 너 아니면 안 돼. 제가 한번 갈게요. 태극전사 아니면 안 돼. 예, 네, 우리 태극전사 아니면 안 돼. 한번 갈게요. 아, 그래요? 아, 거기다 계속 이름을 넣는 거야. 박지성 아니면 안 돼. 넣고 또, 박주영 아니면 안 돼. 제가 계속 불러드릴게요. 이택 씨 하나 가시죠. 난 뭘 해야 되냐 그러면. 네. 저는 네. 김범수 씨의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진짜로요. 야, 이거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데. 남창희 씨 이후로. 아니면은 감동인가요 웃음인가요? 감동과 웃음이 함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안 된다면 네. 그날 컨디션을 봐서 네. 여전히 아름다운지. 우리 김현우 씨 토이의 여전히 아름다운지요? 이게 안 된다면 그 어려운 노래들만 불러요. 이게 안 된다면. 네. 에릭 베넷의. 그건 안 된다. 안 된다. 뭐, 그때 상황 봐서 좀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벌써 51분이네요. 시켜만 주의소 같네요. 예, 오랜만에 부활한 것 같네요. 예. 예.